500에 37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. 다른 집들보다 관리비 한 만원 싸고 월세도 좀 싸고 37에 5만원. 그러니까 40 한 2만원? 거기 또 분리형이네. 분리형이고 여기 새로 한 것 같아요. 세탁기랑 보면 여기 싱크대에 새로 어떻게 한 거 손 본 것 같아요. 그죠? 3m 이렇게가 3m고 이렇게 3m 3m 아니에요. 3m 3m 10이라서 가격대 비해서 아주 좋은데 역시 내부를 장판이랑 싹 해서 더 깔끔해 보이고 원래 여기에 이런 수납장 있고 이렇게 책상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거 딱 뺀 그런 딱 그걸 뺐네. 크기 키운 있어. 어? 아 근데 좋았을 때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가격 내려간다. 여기 15분은 안 걸려요. 15분? 응. 실림역은 진짜 깔끔한 방향이라 거기 너무 내 스타일이다. 누구 모두의 스타일이. 모두의. 아니 진짜 창문 있어.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 있어. 화장실도 중요하거든. 깔끔하고. 창문 봐. 새로 뭐 싹 한 거 같네요. 그래도 바닥이랑 여기가 얼마라고요? 500에 37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. 500에 37에 전기랑 가스 별도? 응. 뭐라고? 다시 전기랑 가스 별도?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